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9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게0.01% 강보합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도 0.4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187원 21전을 기록을 했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뭐, 세 가지 뽑아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가 대책은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악재,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을 건 삼성전자 관련 유망주 점검이 두 번째 이제 주제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공개방송, 요번 주에 화요일 날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화요일 날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전자가 성장을 할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네 가지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9월 달 남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증시의 악재는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단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을 잘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까지도 꾸준한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다우 증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스닥으로 조금 한번 돌려보시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력에 대한 지지점은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고가권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가에 대한 이 자리, 고가, 요, 지금 12,000포인트, 11,400포인트 정도를 저항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일부 투매성 물량이 나왔거든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분간 지금 곧장 뽑아내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횡보성에 대한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일단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이제 5천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안건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안건이 좀 통과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증시를 좀더 올려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9월 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추석이 명절이 상당히 또 10월 달에 곧장 있기 때문에 10월은 돼야지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증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일단 오늘 반등이 성공을 했고, 마지막 이제 종가가, 이건 어제까지의 그래프고요. 지금 상해종합지수 종가가 3260포인트거든요. 3260포인트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가 326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양봉이 한개 이렇게 서서 끝났다 이 말이죠. 이런 양봉. 그래도 지금 보면 이 60선 밑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투매성 물량이 한번 나왔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갭 상승을 시켰는데 또 다시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자리는 지금 잡아줬지만
요 3미일에 대한 요 밑에 자리를 잡아줬지만 아직까지 올라가는 양상은 아니었다. 연일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 때리기를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웨이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증시 자체가 여기서 반등을 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제 다종바등 형태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는 것에 대한 악영향이 지금 주가에는 일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잔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상승보다는 옆으로에 대한 횡보 내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좀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이 뭐 주말에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지금 2.5단계를 신설해서 지금 2주를 보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100명대까지 내려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정부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거였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단계를 펼쳐 드렸는 건데, 저희가 이제 조금 두고두고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이제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애널리스트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는 일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발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의견일 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더 강하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1, 2주를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잡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단계를 하다가 우리가 2.5단계로 낮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2.5단계를 하다가 3단계로는 못 갑니다. 반발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2.5단계를 하다가 3단계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2.5단계를 연장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2.5단계라도 지금 보면 우리가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의 모든 활동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죠. 지금 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인 이상 금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걸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운영 금지 지금도 요걸 하고 실행하고 있고 학교도 안 가고 있고요. 대신에 기업체들은 지금 일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영향을,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차이는 뭐냐? 2.5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가 안 좋은 것이냐? 바로 자영업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을 안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중간에 뭉뚱이 이런 자영업자가 만약에 이것을 일주일 더 연장을 해버려도 또다시 상당히 힘든 구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3단계를 해버렸다면 이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이 다 똑같이 1주 내지 2주를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2.5단계로 낮추자. 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2.5단계 카드를 꺼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3단계로는 못 올린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 3단계로 올려버리면 반발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언론에서 가만히 안 놔두겠죠.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악의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을,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주 안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2주 안에 100명 밑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선택할 카드가 상당히 애매해졌다. 2.5단계를 계속 하더라도 자영업자가 부담될 수밖에 없고 3단계는 국민적인 반발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2단계를 내리자니 다시 한 번 더 전염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는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에는 제한적인 하락 영향이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이 조금 나타났었는데요. 조금씩 다시 한번 더 환자 수가 100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현재는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요거는 지금 신용잔고,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용거래융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현재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수급 공백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개인이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니까 하나의 수급 주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이 과연 대출로만 신용자금으로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메꿔지는 구간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아니었고 오늘도 이제 개별주 안에서 좀 작은 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펼쳐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유명하지는 않아도 저가 권역에서 순환매가 조금 도는 차원에서 돌아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 부분에서는 신고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가격 부담을 현재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인 요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상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그리고 하방에 대해서는 빠지더라도 건전한 조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지금 시장에서 내가 오늘도 뭔가를 좀 참여해야겠다 하는 그런 참여 정신이 고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시면서, 자, 급하게 올라타는 종목군들은 또 급하게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주 요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지나갔었는데요.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공개방송 야간에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성장할 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를 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래 다섯 가지 해야 되는데 한 종목은 제가 이 회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종목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성전자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돕니까? 첫 번째는 이제 5G가 돌아요. 5G까지 돌면서 이제 오늘은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수소차가 돌면서,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 뉴딜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또 돌아요? 이제 전기차가 일부 돕니다. 전기차가 돌면서 2차 전지 관련주와 공정 장비, 원재료 관련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또 함께 움직입니다.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고 DRAM 가격이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아베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국산화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에 해당한 것이 이제 5G 디지털 뉴딜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그리고 국산화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테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9월달은 어차피 테마에 대한 종목군들, 그리고 트렌드에 따른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은 될 수밖에 없어도 종목에 대한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종목 하나씩 같이 보시면, 일단은 그때 하나마이크론을 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이번 주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면서 종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 21%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SFA 반도체도 밑에서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오랫동안 2003년도 그리고 SK는 2005년도부터 관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개선도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오르는 부분인데요. 제우스도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장비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와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한 캐파 증설이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신규 장비 물량이나 또는 소재 관련된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은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과정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좀 우리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혜성DS인데요. 혜성DS는 그렇게 안 움직였죠. 크게 움직임 없이 옆으로 지금 조금 전일 4% 정도 오르고요.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혜성DS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패키징 기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고 데이터 센터가 또 디지털 뉴딜과 또 연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추세적 상승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로티베큐인데 이제 신고가를 꾸준히 가고 있죠.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제우스하고 겹치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종목이 이제 SNU였어요. SNU. 자, SNU도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주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향을 꾸준히 하면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LCD 시장에서 얘들이 점유율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OLED로 전환이 되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더 신규적인 이 OLED 업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키워드는 쉽게 죽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업들을 본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조금 붙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행여나 혹시나 이 삼성전자가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 그래도 55,0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기도도로 보지 말고 일단은 사보자.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3분기에 62,000원 밴드까지도 가능하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국내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된다면 충분히 62,000원까지 가능하니까 대신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보시면요, 현재 바닥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에 DRAM 가격도 그렇고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대한 실적의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성수기거든요. 지금 주가는 상당한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영상과 함께 보이는 서비스고요. 따로 음성만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빨간 주식이나 또는 이상로를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무료로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 자, 제우스 SNU 알리코제약인데요. SNU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예전부터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발주 물량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납품 건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보다 좀 더 위쪽으로 상방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설명을 한번 드렸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납품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이닉스를 통해서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코 제약인데요.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충제로 작년 12월 달에 상당히 급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 구충제 테마가 조금 죽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최근에는 이제 CMO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데, 알리코 제약도 이런 CMO 관련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가를 조금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지, 충분히 지금 알리코 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CMO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는 제네릭 관련된 판매 상품에 대한 증가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100일의 기적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으로 문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023490-4646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월달에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제가 이제 다음주부터 꼭 8월달 것도 같이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미리 7월달에 오르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해서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고요. 오르기 전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차량 경량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수익을 극대화를 함께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꼭 같이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말은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분 좋게 함께 주식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